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자, 지금 들으시는 이 음악, 세계적인 팝스타 방탄소년단과 영국의 콜드플레이가 함께한 마이 유니버스인데요. 인기가 대단하다고 하죠? 네, 미국 빌보드 차트에서 7주 연속 상위권을 달리고 있는데요. 자, 이달 말로 예정되어 있는 BTS의 미국 LA 공연 티켓은요, 일찌감치 매진됐고요. 공연장에서 가장 가까운 자리는 우리 돈으로 무려 860만 원에 재판매되는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네, 860만 원 엄청납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 지금 나오는 이 노래, 태스형의 주인공 국민 가수 나훈아 씨 연말 콘서트 역시 예매 시작 15분 만에 표가 공이 났다고 합니다. 네, 우리가 보통 연말하면 이제 공연 대목으로 꼽히기도 그렇죠. 하잖아요. 자, 단계적 일상 회복에 들어가면서 음악계에서도 기지개를 펴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지만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빼앗겼던 우리의 일상의 자유를 네. 오롯이 되찾기 위해서는 공연장에서도 반드시 철저한 방역수칙은 지켜야 한다는 점 그럼요.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헬로티비 뉴스 출발합니다. 민선 7기 우리 지역 지자체의 공약 이행 현황을 들여다봅니다. 오늘은 민선 7기 양천 구간에 세웠던 공약 사업의 남은 과제는 무엇인지 짚어보겠습니다. 서울의 신규 확진자 수가 역대 최대치인 1,436명을 기록한 가운데 서울의 중증 환자 전담 병상 가동률이 80%를 넘어섰습니다. 고령층과 취약시설 감염이 위중증 환자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은평구가 지역사회 보장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 욕구조사에 나섭니다. 이번 조사는 돌봄, 교육, 안전 등 지역사회 전반에 대한 주민의 인식과 욕구를 파악하는 겁니다. 헬로티비 뉴스에서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우리 지역의 공약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민선 7기 양천구의 공약 성과를 살펴봤는데요. 네, 오늘은 숙제를 안고 있는 공약들 짚어보겠습니다. 심다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민선 7기 양천구는 주요 공약 사업으로 20년 이상 된 양천소각장 시설을 현대화하는 내용의 중장기 계획 수립 추진을 내걸었습니다. 양천소각장의 시설 운영 주체인 서울시도 소각장 현대화를 위한 기술 안전진단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소각장 인근에 사는 양천 주민들의 반대 여론입니다. 주민들은 소각장을 폐쇄하거나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양천구는 속 시원한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약을 만들어서 주민들하고 얼마나 소통을 많이 하고 구청장이 현대화 이런 계획에 대해서 주민들과의 얘기를 나눈 적이 있었느냐. 전혀 그렇지 않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저희들이 많은 면담 요청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회피를 하였고. 또 다른 난제는 신정 차량기지 이전 공약입니다. 서울시는 차량기지 이전 사전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서 신정 차량기지 이전을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양천구는 서울시의 용역 결과를 기다리고 있고 주민들은 답답함을 토로합니다. 비용을 뭐 돈을 내서 용역을 한다던가 지자체 간 협의를 해가지고 협의회의 자리를 만들어준다던가 아니면 저희 비대위나 뭐 이런 만남을 통해서 어떻게 주민들에게 소통을 한다던가 그런 게 하나도 없었고 공약을 내거셨지만 뭐 아무것도 안 하셨다고밖에는 저희는. 굵직한 지역개발계획도 숙제로 남았습니다. 10년간 지지부진하다 최근 속도를 내기 시작한 서부트럭터미널 개발. 지난 9월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치고 민간사업자의 최종 계획서를 받는 단계인데 당초 계획대로 내년 착공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목동 대형마트 부지 복합개발 계획도 구체적인 윤곽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목동아파트 재건축을 통한 스마트 도시 건설과 목동운동장 스포츠 테마파크 조성 등이 민선 7기 양천구의 주요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심다혜입니다. 전국에서 3,1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하루 사이에 30명 가까이 늘어 522명이 됐습니다. 서울의 신규 확진자 수는 1,436명입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최다 기록입니다. 지역 감염도 급증했습니다. 양천에서 69명, 은평에서 49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신규 확진자는 60대가 가장 많습니다. 고령층 감염, 요양병원 등 취약시설 감염은 위중증 환자 증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17일 0시 기준 서울의 중환자 전담병상 가동률은 80%를 넘어섰습니다. 코로나19 소식 이어갑니다. 전문가 연결해 좀 더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백순영 가톨릭대 의대 명예교수 연결합니다. 자, 교수님, 위중증 환자가 최다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경우 위중증 환자가 병상의 80%가 이미 찼다고 하는데 현재 상황부터 짚어주시죠. 예, 현재 뭐 확진자 수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 또 지금 현재가 단계적 일상 회복을 전국적으로 동일한 방역 수칙으로서 기본적으로 하고 사적 모임 인원만 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환자 발생이 수도권 지역에서 확진자의 80% 가까이가 계속 발생하면서 수도권에서의 중환자 발생도 역시 같은 비율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수도권의 중환자실이 이 가용병상이 한계에 도달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비수도권으로서의 환자 전원도 이루어져야 되는데 실제로 이 중환자를 비수도권으로 이송하는 것도 쉽지는 않은 상황이라 좀 위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1일 신규 확진자가 역대 두 번째 최대 기록이 나오기도 했지만 일상 회복 시작 전 일단 예상한 것보다 확진자는 큰 폭의 증가를 보이진 않고 있습니다. 자, 반면 위중증 환자가 급증하고 있는 이유는 어디에서 볼 수 있을까요? 예, 그렇죠. 확진자의 발생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지는 않지만 앞으로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 확진자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미 10월 18일에 일부 방역 완화를 하였고 11월 1일부터는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으로 인하여서 60세 이상 고령자 중에서의 비접종자의 감염 위험성은 더 높아졌고 또 우리나라에서 예방접종을 처음 시작한 것이 2월 26일인데 이 이후로 2차 접종 완료 시기가 지나면서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 고령층에 있어서의 돌파 감염과 또 요양병원, 요양원에서의 산발적인 집단 발생이 일어남으로 해갖고서 위중증 환자 사망자가 늘어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병상 가동률 75%를 넘으면 비상계획을 발동하겠다고 했지만 방역당국은 우선 현재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인데요. 비상계획 조치 현재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요? 예, 지금 수도권 이외의 지역은 아직 중환자 가용병상이 여유가 있는데 더구나 행정명령을 통하여서 추가 200명 병상 정도 확보를 한다고 하고는 있지만 실제 이 중환자가 치료받기 위해서는 준비하는 데 4주 이상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중환자 발생 속도를 최대한 관리를 하고 또 준중환자실을 유연하게 이용함으로 해서 병상 운영의 효율화를 통해서 어느 정도 극복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현재 10대 확진자가 지금 늘고 있습니다. 이제 수능시험이 끝나면 청소년들의 모임도 늘 거고요. 또 전면 등교도 앞두고 있는데 10대 확진자 증가 속도를 늦추기 위해서 백신 접종률을 끌어올리는 게 최선의 방법인지 어떤 의견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수능시험이 끝나게 되면은 다음 주 월요일 22일부터는 아마 전면 등교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학교 내 집단 발생 우려는 지금 커지는 상황입니다. 전체적인 유행 규모가 커지면서 18세 미만의 아이들이, 청소년들이 접종을 많이 받고 있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최근에 확진자 비율을 보면은 18세 미만 확진자가 20%를 넘고 있는데 예방접종률은 아직 1차 접종이 35% 정도이고 완료율은 88.9%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다른 연령층에 비해서 이 비율이 현저히 낮아서 유행이 확산되면 될수록 학생들의 감염은 늘어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좀 더 유행이 확산된다면은 사회 전체를 위하여 학생들의 접종도 강력히 권고를 할 시기라고 봅니다. 지금까지 백순영 가톨릭대 의대 명예교수였습니다. 문평구가 지역사회 보장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 욕구 조사에 나섭니다. 이번 조사는 지역사회 전반에 대한 주민의 인식과 욕구를 파악하는 것으로 4년 주기로 진행됩니다. 조사 항목은 돌봄, 기초생활유지, 안전교육 등이며 조사 결과는 은평구의 정책 수립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조사는 대면 방문 방식으로 다음 달까지 두 달간 진행됩니다. 양천구가 오늘 19일 저녁 오목교 축제의 거리에서 수능 수험생과 가족들을 위한 음악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음악회는 모든 삶 다 정답이야라는 주제로 인디 뮤지션이 자작곡과 대중가요 커버곡을 자유롭게 뽐내는 거리 공연입니다.
음악회는 입시 생활을 잘 이겨낸 수험생과 가족들을 위로하기 위해 일반 주민들도 자유롭게 즐길 수 있는데요. 음악회 관련 자세한 사항은 양천구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서울시가 대학 수학능력시험을 치른 수험생을 위한 다양한 할인 이벤트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도니문 박물관 마을 내 편익시설은 수험생에게 19일부터 일주일간 모든 메뉴를 10에서 15% 할인 판매하며 우리소리 박물관은 수험생을 위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선물은 선착순 50명에게 증정합니다. 서울시립교향악단은 다음 달 2일과 3일 롯데콘서트홀에서 열리는 보리스 길트버그의 베토벤 공연에 수험생 대상 50% 할인 혜택을, 세종문화회관은 일부 전시 공연에 한해 30에서 50%의 할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수험생들은 수험표만 지참하면 별도의 조건 없이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가 고액 상습 체납자 1만 3천여 명의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 1천만 원 이상 체납 상태가 1년 이상 지난 체납자인데요. 이번에 이름이 공개된 체납자는 기존 공개 명단에 포함된 체납자를 포함해 총 1만 3천여 명으로 이 중 865명이 신규 공개자입니다. 신규 공개자 중 개인은 635명, 법인은 230개업체로 이들이 내지 않은 세금은 655억 원입니다. 올해부터는 법이 개정돼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의 체납액을 합산해 1천만 원이 넘는 경우에도 체납자 명단에 포함했습니다. 서울시는 고의로 납세를 회피하는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과 동사남유, 출국금지, 검찰고방 등 제재와 함께 수색활동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